1억 사재기 완판녀 연정민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PCN 커뮤니티에서 1년이 됐는데 대표님이 그랜드 카돈의 교육을 결재하시고 직접 듣고 난 뒤에 우리 부조원들한테 많은 것을 리뷰하셨는데 그 중에 이 키워드를 자꾸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대표님은 늘 뾰족하게 하나만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도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만 하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처음에 영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초보자들은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거 듣고 저 말하면 저거 따라하고 누가 또 다른 말 하면은 그거 따라 하다 보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더라고요. 저도 언제 한번 비트코인을 누가 투자하라고 해봐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많은 목적에 분산했기 때문에 절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이 단 하나의 목적에 온 힘을 집중시키게 되면은 무언가 성취를 합니다. 분산 투자는 부자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돈도 없는 사람이 분산 투자하면은 모래 위의 성처럼 시간과 힘만 들지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성공 저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분산 투자 패턴들을 보면서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돈을 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도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만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집중으로 가르칩니다. 일반 엄마들은 어때요? 이것저것 막다 가르치잖아요. 초보자들은 마치 다 잘할 것처럼 덤비지만은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결과는 하나만 했기 때문입니다. 전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중은 반복을 통해서 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고 인셀덤이 아니더라도 도움받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